날씨 어쩔 거냐? 그러니 말이야. 야, 좋다. 몇 날씨예요? 가다가 먹을 거 좀 사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먹자, 먹자. 야, 배티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데 그래도 윤팔이 먹게 한다. 어느 곳 대전 하이웨이 뭐야 이거? 지금 우리 교통사고 당한 거야? 심심한 인생에 극적인 에피소드 하나 생기겠는데? 차는 준대형 세단, 운전자는 20대 초반 남성. 100% 아빠 차야? 내리면 일단 말까? 일동 뒷목! 내려! 아우! 아우! 아우 도리야. 아우 3번 척추야. 내 옥수수. 아우 아 내 도가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 몸값 다 합치면 대한민국이 휘청해 이 사람아.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법치국가에서 차 사고를 다 내나. 어? 잠시 전화 한 통만. 환장하겠네. 안녕하세요. 저 최변입니다. 아, 대법원장님, 제가 지금 아 교통사고를 좀 당해서요. 경찰청이죠? 청장님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임태산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어 여보, 난데 나 사고났어. 높은 순서대로 전화부터 쭉 돌려 일단. 예, 수고하십니다. 국과수죠? 윤지은 선생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법원장님. 아, 많이 다치진 않았고요. 그냥 뭐, 현재 뒷목만 좀 뻐근한 상태입니다. 근데 교통사고라는 게 당장은 모르니까요. 예? 윤지훈 선생이 돌아가셨다고요? 맞죠. 해보자 이건데. 어? 네 보험회사죠. 국제사거리요.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네 제 과실입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0분이면 온다고 하네요. 많이 다치셨습니까? 괜찮다. 날씨가 약간 좋습니다. 경찰청? 경찰청장 얼굴은 아냐? 지는? 넌 거기서 재수 씨를 왜 찾아? 나한테 제일 높은 사람은 우리 와이프니까. 뭐? 국과수죠? 장르를 달리 가다 보니 그렇게 됐다.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불러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우린 20대 때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던 기성세대의 방식으로 20대를 대하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상식적으로 가면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가고 있고 허세가 실속처럼 느껴진다면 애석하게도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기성세대거나 아저씨거나 혹은 꼰대일지 모른다. 너 왜 전화 꺼져 있어? 메아리 지금 출국한대. 공항이래. 저한테 방금 문자 왔어요. 핸드폰은 정지됐고요. 이대로 보내냐? 야! 메아리 퇴사한대. 미국 간다고. 오늘 출국. 벌써 들은 것 같다. 지금 가면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완전 밟으면. 아직 티켓팅 안 했을 수도 있어. 부지런하지가 않아, 걔가. 면세점에서 쇼핑하다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고. 가방에 총이나 마약 같은 거 숨겨나가다가 붙잡혔을 수도 있고. 어떤 남자랑 똑같은 가방을 들고 가다 가방이 바뀌어서? 그거 찾다? 눈이 맞아서? 널 기다리고 있을걸, 지금? 좀 가줄래? 나 내일 재판 있어. 등신. 재판은 내일이지만 메아린 지금 가.
아빠가 알면. 자유롭게 더 지내도 난 괜찮아. 사랑한다, 임미아리. 혼자만 힘들게 해서 미안해. 너무 늦은 고백도 미안해. 너 이제 아무데도 못 가. 그 어디로도 안 보낼 거거든 내가. 오빠. 내가 지금 너 잡은 건 미국 가지 말란 뜻이 아니야. 나한테 오란 뜻이야. 내 마음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제부터 넌 오빠만 따라와.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힘든 일 많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절대 네 손 놓지 않을게. 두 번 다시 너 혼자는 울게 안 할게. 어디야? 여기 당신 카페 주차장인데. 알았어, 기다릴게. 세차 좀 하지. 어, 왔어? 저녁은 안 먹어. 내가 잡았어. 좀 들어갈게. 들어가자. 앉아서 들어. 네가 어떻게? 최은팔, 네가 어떻게? 미안하다. 지금 놓치면 영원히 놓칠 것 같아서. 그럼 영원히 놓쳤어야지. 난 어떡하라고.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난 어떡하냐고. 인매알 안 그쳐? 나한테 해. 무슨 소리든 내가 들을게. 내가 간다 할게. 최은팔, 천 번도 더 생각했어. 천 번도 아니더라. 그래서 참았어. 죽어라 참았는데
메아리 떠난다는 소리 듣는 순간 세상이 끝날 것 같더라. 그 순간 후회했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는데, 아닌 척한다고 아닌 게 아니었는데, 조금 더 일찍 내 마음 보여줄걸. 미안하다. 그동안 메아리 많이 울려서. 잘할게. 평생 메아리한테 잘할게. 대사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날 잃을 각오를 했다는 거야? 메아리야, 넌 결국 이렇게 되는 게 네 행복이야.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그동안 널 너무 많이 용서했어. 난 지금 그게 후회돼. 이렇게 둘 다 잃게 될 줄도 모르고 둘 다 지켜보겠다고. 나 혼자는 미친놈처럼 설쳤네. 오빠, 오늘부로 난 메아리, 이 집에서 나가. 이제 여긴 네 집 아니야. 난 네 오빠 아니고. 미래란 지 집에 평소엔 그렇게 바락바락 잘만 대들더니 가란다고 가냐? 아, 그렇게 말 잘 들을 거였으면서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었대 평소에? 그게 걔가 은근히 똑똑한 지점이지. 두 사람 만났을까요? 이 자식 가기나 했을까? 난 갔다에 한 표, 만났다에 두 표. 왜요? 누군가를 잃었다 다시 찾아본 남자니까. 한순간에 천국을 잃은 기분 겪어봤으니까 나도. 아, 사랑에 빠지면 혼자 핸드크림도 못 바르는구나. 못 발라. 몇 시인데 연락이 없지? 넌 재수 씨랑 연애할 때 안 그랬냐? 뭐든 해주고 싶고 혼자 뭐 한다 그럼 그렇게 못 믿었고. 난 이 여자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신경질 난다. 아니, 내가 안 먹여줬는데 어떻게 혼자 밥을 먹어? 미안, 갑자기 속이. 진짜. 아주 그러다 창문에 또 뽀뽀하시겠어. 멀쩡하신 분이 말이야. 남의 영업실 창문에 뽀뽀하고 말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에? 어, 치명사님이에요. 여보세요? 지금요?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민망하네요, 이런 모습. 아니요, 전 최 변호사님 알고 지낸 중에 오늘이 제일 멋있거든요. 친구한테 힘든 짐 지은 놈이 멋있으면 안 되죠. 먼저 그런 짐 지어본 사람으로서 경험담 한마디 해보면, 저도 처음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도 못 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죠. 아, 이 짐은 마음의 무게구나. 사랑한 만큼, 행복했던 만큼 무거웠던 거구나. 내가 참 많이 사랑했구나. 태산이도 같은 결론이면 좋겠네요. 그럴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제가 다 알아버렸거든요. 카페에 네 분 다 오셔서 저 도와주신 거. 법적으로 해결해 주실 오빠 쓰잖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쪽에서 혹시나
최 변호사님께 연락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만약 그러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저 몰래 네 분이 고민하실까봐. 연락 오면 전화 드릴게요. 법적 대리인으로서. 메아리도 맡아주시는데 저도 그 정도는 해도 되죠?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 거기 간 거 어떻게 하셨어요? 기물 파손하시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가셔서? 아... 도와주신 건 도와주신 거고 돈은 돈이니까 N분의 1에서 받으려고요. 태산 씨가 메아리 허락 안 해주면 태산 씨한테 왕창 다 물릴까요? 뭐? 윤희 씨가 널 잡았단 말이야? 니네 오빠는 알아? 윤희 오빠랑 같이 만났는데 우리 오빠가 나가래서 나온 거예요. 나 같은 동생 없대요, 이제. 그래서 넌 나가란다고 나왔어? 그럼 어떡해요. 완전 화났는데. 그렇다고 나오면 어떡해, 니 오빠 혼자 두고. 혼자 있을 수 있지? 문 잘 잠그고 있어.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어. 넌 네 남자 챙겨. 난 내 남자 챙길 테니까. 너 여기 있다고 말한다? 걱정할 거 아니야. 나왔어. 어딨어? 불도 안 켜고. 괜찮아? 메아리 우리 집에 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쁜 지 집에 지 오빠를 그냥. 인메알 완전 구박할 거야. 내가 감히 내 남자를 울려? 죽을라고. 여보, 나 컴백홈했어. 아, 당신 진짜 오늘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냐. 가게 주차장이라더니 오지도 않고. 여보, 있잖아. 오늘 윤희랑 메아리가 모텔 갔더라. 모텔을? 어? 걔네 모텔도 갔대? 언제? 내가 지금 장난할 기분으로 보여? 모텔 갔더라고, 이정독 씨가. 나? 내가?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모텔을. 아, 갔다, 맞다. 태산이 급하게 춘천 출장 가서 옷 챙겨주러 갔었어. 이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알리바이까지. 하긴 연기가 늘 때도 됐지. 아, 또 생사람 잡는다. 파티장에서도 그래놓고. 진짜야, 태산이한테 물어봐. 그새 서로 말도 다 맞췄니?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열받지? 뭐 말을 맞춰. 아, 미치겠네. 아, 그래 뭐 그동안 내가 한 짓도 있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여보 진짜 아니야. 아, 메아리. 그럼 메아리한테 물어봐. 메아리가 부탁해서 간 거니까. 시간이라도 벌어보겠다.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 있는 애한테 무슨 전화를 해. 메아리 미국 안 갔어. 윤희가 잡았어. 아무튼 전화해봐 당장. 하라면 못할 줄 알아? 진짜 하게? 에이,
메아리한테까지 쪽팔리지 말지. 나 내가 쪽팔려 본다니까. 아. 민숙 언니. 뭐 하나 물어보려고. 지금 니네 사장이 너 부탁으로 춘천 갔다 왔다는데 사실이니? 네. 우리 오빠랑 싸워서 제가 로기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왜요? 로기 오빠 아직 안 왔어요? 아니야. 알았어. 미아리가 뭐래? 맞대지? 왜 그래? 메아리가 아니래? 아, 이 지지배가 장난칠 게 따로 있지. 맞대. 당신한테 부탁했대. 근데 왜 울어? 민망해서? 나 안 되겠다. 나 정말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또 뻑하면 이혼하지. 이그 민망하면 민망하다 그래야지. 이혼하자가 뭐야? 또 그러면 혼난다. 나 씻는다. 학교는? 다닐만해? 재밌어? 학교보단 놀이동산이 재밌죠. 친구는 많이 사귀었고? 많아 보이는 한 명? 친구 생겼어? 이름이 뭔데? 김동엽. 뭔가 의협심도 있고 남자답고 뭐 그런 친구가 연상되는데? 근데 공부를 못해요. 다른 친구 사귈 생각은 없니? 정록이 삼촌은 공부 잘했어요? 무슨 시간이 제일 좋아? 물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빼고. 점심시간 1분 전, 쉬는 시간 1분 전? 전 그런 시간이 제일 좋아요. 혹시 친아빠를 만나기 1분 전도 포함돼? 졸려요. 잘래요. 너 내 여자한테 여자 맡겼더라. 태산이한테 쫓겨났거든. 진짜야? 얼굴 멀쩡한 거 보니 그래도 태산이한테 맞진 않았네. 오늘은 일단. 너 기억나냐? 메아리 초등학생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메아리 이마에 상처 냈다고 태산이 길길이 날뛰던 거. 그 남자의 집에 찾아가서 우리 메아리가 어떤 애인지 아시냐고. 미스코리아 나갈 건데 어쩔 거냐고. 기억나지? 나도 같이 갔었는데. 이마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키 때문에 미스코리아 못 나갈 건 모르고. 근데 그 얘기는 왜? 이마에 상처 좀 냈다고 그 난리인데 난 메아리 인생에 상처 내는 놈이잖아. 태산 입장에선 배신이고 용서가 될까? 뭔 놈의 사랑이 이렇게 다 전쟁 같냐? 뭐 어떻게 도와줄까?
난 됐으니까 니넨 무조건 태산이 편들어. 난 좀 힘들어야지. 태산이한테 어떤 메아린데. 하루가 길었겠다. 쉬어라. 가슴이 시린 게 바라만 보는 게 그대가 없는 게 습관처럼 익숙해졌나 아픈 줄도 모르네요. 눈물이 나는데 말도 최 팀장한테 다락마을 PT 리허설 준비하라고 해. 10분 후 점검. 네, 소장님. 늦어서 미안. 한숨도 못 잤구만. 괜찮냐? 네가 그랬지. 괜찮은 척 하다 보면 괜찮지 않겠냐고. 어땠냐? 괜찮아졌냐? 아니. 그래? 윤희는 출근했냐? 태산이 출근했냐? 라고 좀 전에 윤희한테 문자 왔는데 전달해 줄 테니까 네가 답장할래?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 메아리 문제에 있어선 난 철저히 네 편이거든. 왜? 윤희가 네 편하래. 자긴 됐대. 재수 없지. 너 확신? 아, 얘 못 믿네. 이참에 우리 집에서 윤희 확 쫓아내줘? 내 여친한테 말해서 메아리 확 쫓아내고? 그래. 그래야겠다. 이것들이 아주 확 길바닥에 나앉아 봐야. 왜? 아주 둘 데려다 살림을 차려주지. 다락마을 PT 리허설 들어간다. 됐어. 내가 들어가. 가 있어, 그럼. 44세대의 개성 넘치는 집들이 서로 마당을 공유하는 동탄 다락 마을은 건축주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빛의 집, 바람개비 집, 삶의 배경이 되는 집, 더 큰 집 등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마당과 다락의 부활은 가족의 부활이고 이웃의 부활이며 다시 할까요? 임 소장은 신경 쓰지 마. 가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거든. 다 들었거든. 바람난 집, 되게 큰 집. 좋네. 잘 웃어. 바람난 집. 왜 웃어? 요즘 좀 조용했지? 푸닥거리 상반기 결산함 할까? 대체로 좋은데 너무 딱딱하다. 유머가 없잖아. 유머란 뭐다? 깊이 있는 관찰 결과를 다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래. 바람난 집. 되게 큰 집, 그런 거. 이런 건 유머가 아니고 뭐다? 어머다, 어머. 하나만 보완하자. 냉난방이나 보안 같은 기능적인 측면들.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일반 주택에 갖는 선입견들 말이야. 참고로 이번 프로젝트 냉난방은 쿨링 시스템을 적용할 거야. 이상. 네! 아이, 우리 임 소장. 띄엄띄엄한 것 같아도 일 안 하는 잘한단 말이야. 이따 점심 뭐 먹을래? 내가 살게. 너나 먹어. 난 선약 있어. 누구라?
반지 뺐어. 쉽게 얘기할게. 막말로 네가 어디서 24살짜리를 여자친구라고 데려왔어. 그럼 난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야, 이 도둑놈아. 근데 그 24살짜리가 내 여동생이야.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내가. 정아, 친구로선 너무 아픈 상처지만 오빠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잖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나라면 허락할 수 있겠냐? 이해해. 예, 너 이런 반응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해하는데 대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이런 말까지 하게 해? 왜? 포기는 안 된다. 염치 없고 나쁜 놈인 거 알아. 느닷없이 강도 당한 것 같은 것도 알고. 아는 놈이 이래? 아는 놈이? 난 메아린 안 믿었어도 넌 믿었어. 미안하다. 근데 나는 태산아, 메아리가 나 같은 놈 때문에 우는 거 너무 싫다. 그래서 이제 메아리 안 울리고 싶어. 그럼 메아리 꿈은? 걔 미래는? 나 우리 메아리 가방 만든다고 미싱 돌리는 거 사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게 지 꿈이라니까. 더 배우고 더 익혀서 그 꿈 이루길 바랬어. 메아리가 꿈을 잃는 건 나도 원치 않아. 태산아, 메아린 내 꿈이기도 하거든. 디자이너가 되든 혹은 다른 그 무엇이 되든 난 최선을 다해서 내 꿈을 응원할 거다. 집 보러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도준 오빠도 같이 간다면서요. 알콩달콩 댕겨오세요. 제 코가 석자긴 하지만 쌤의 사랑을 응원하는 메아리랍니다. 괜찮겠어? 세라가 완전 구박하니까. 되게 의외예요. 우리 오빠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세라 인생엔 적군과 아군 딱 두 부류밖에 없거든. 너 이제 큰일 났다.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제 아가씨 혼자 살던 집이라 깨끗하게 썼어요. 두 분이 사실 거예요? 보시기에도 그게 좋겠죠? 여자 둘이 살 거예요, 친구랑. 세라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이젠 내가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나한테 불행한 소식인데. 전세 가격도 잘 나와서 보시고 가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얼른 계약하세요. 누가 체가기 전에. 그럼 보시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혼부부 같나 봐요. 무슨 그런 야무진 꿈을 대낮에 꾸실까. 재혼부부 같긴 하죠. 지금 아들 있다고 나 면박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정년기는 지났단 뜻이었는데. 은근 자격지심 열등감 있네? 그 정도 소탈한 매력은 있어야죠. 너무 블링블링하기만 하면 꼭 드라마 남자 주인공 같잖아. 이 집으로 해요. 전문가적 견해론 본집 중엔 여기가 제일 낫네요. 전문가가 보기에
어떤 점이요? 우리 집과 가장 가깝다는 점이? 이러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겨우 참았으니까 틈만 나면 이래야지. 벽지 상태는 영원하니까 한쪽만 컬러감 있는 페인트로 포인트를 주면 금방 끝납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공간이 확 살아나죠. 김도진 씨가 해줄 거죠? 페인트칠? 고급 인력을 꼭 그렇게 써야겠... 벌레! 이수 오빠 짱! 뭐라고요? 몰랐나? 벌레 잡아주면 오빠인데? 계약할게요. 이번 주 안으로 소독도 하고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공간 확 살아나게 페인트칠 하러 와도 되죠? 아 그럼요. 그대 사랑해요 하이하이 고마워요 하이하이 아파했던 기억들은 바이바이 웃어봐요 하이하이 눈을 봐요 하이하이 이제부터 행복하게 서로 기도해요 나 기도해요 아니네요. 내가 없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이죠. 김도진 씨 없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죠. 멀쩡한 사다리 두고 업계는 왜 업어? 어필한다고 진짜 업힐 줄은 몰랐죠. 남자 인생 걸고 도와준 거예요. 허리 나갈 뻔했는데. 결과적으로 서희수한테 매우 안 좋은 일이죠. 진짜. 성추행이에요. 당한 사람이 불쾌하면 성추행인 거 알죠? 그게 지금 불쾌한 얼굴이에요? 아쉬운 얼굴이죠. 참, 진짜 말이나 못하. 다른 걸 한다니까. 누구 뭐 참는 성격일까봐? 위험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네 여자. 도로 누워요 얼른. 봐줬다. 태산 씨는 어때요? 메아린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영 틈을 안 주네요. 메아리에 관해선 타협이 없는 놈이니까. 참 용감한 것 같아요, 메아리. 서희수도 만만치 않죠. 그건 그렇죠. 나중에 멋진 집 지어줄게요. 크고 넓고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하고 아무도 안 떠나는 집. 김도진 씨 부모님은 캐나다 어디 계세요? 토론토요? 한여름에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한 곳이죠. 언제까지 같이 살았는데요? 나 대학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떠나셨어요. 사실 재수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네 수준에 그 정도면 됐지 우린 캐나다 가야 돼 그냥 입학해 그러셨죠. 내 성격이 엄마를 닮았거든요. 화목했군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컸죠. 두 분 사이좋으셔서 항상 난 회방꾼 취급받으면서 그땐 서러웠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복이라는 걸. 김도진 씨 자신감이나 여유로움 같은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도 자신 있고 여유 있지만 나랑은 다르죠. 나는 노력해서 만들었고 김도진 씨는 타고났으니까. 노력한 사람은 타고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죠. 좀 더 좌절하기 위해서.
그래, 행복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어요. 자랑할 만한 집안도 아니고. 나 봐봐요. 그거 알아요? 서희수의 행복은 방년 36세 3, 4분기부터 몰빵돼 있는 거. 그 시작이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다시 지켜도 되나?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더 행복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나도 믿어야지. 이번엔 죽어라 지켜야지. 다시 갈게요. 그거 들고 택시 타고 다녔냐? 이 수차 가끔 써. 내가 갈라 그랬는데. 차정비 싹 했고 스페어 타이어도 넣어놨어. 연비 좋고 품격 있는 걸로다가. 고마워. 자, 나머지 돈은 모레 이사하니까. 운전 네가 해. 나 데려다 줘. 이사 언제라고? 포장이사 불렀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남이 하는 거랑 식구가 하는 거랑 같냐? 그런 날엔 남자가 좀 왔다 갔다 해야지. 대학생 자취방 옮기는 거 아니야. 메아리도 있을 텐데 마주치기 싫을 거잖아. 메아린 지금 어디서 자? TV 보다가 거실 소파에서도 자고 이수방에 이불 펴고 자기도 하고. 그 집 밥 잘 안 해 먹잖아. 별 걱정을 다 해. 배달음식 책장만 펼치면 한식부터 멕시칸까지 30가지도 넘어. 윤희 씨랑은 얘기해봤어? 나는 내 말만 하고 지는 지 말만 하고. 사실 메아리 인생만 놓고 보면 행복한 걸 수도 있어. 난 죽고 못 사는 남자를 36세 만났는데 걘 24세 만난 거니까 나보다 12년은 더 행복하겠네. 편들지 마. 34이어도 섭섭할 판에 이제 겨우 24살짜리가. 내가 얼마나 구박하는데. 내가 최 변호사 찾아가서 진상 떨어줄까? 어떻게 줄까? 말만 해.
나 최대 나온 여자야. 다 죽었어. 도진인 갈 거고 정록이 보낼 테니까 이사 잘해. 걱정 마. 잘 갔습니다. 오셨어요? 너 일로 와. 야, 까치도 은혜 가는데 사람이 돼갖고 인사 한마디 없이 낼름 미국으로 튀어? 결국 안 갔잖아요. 쌤! 도진 오빠 왔어요. 옷은 왜 갈아입었어? 치마 안 불편해? 아니, 전혀. 옷에 뭘 좀 쏟아서. 쌤 은근 대박이다. 이삿날만 아니면 비키니 입을 기세네요. 아쭈, 빈대가 어딜 거들어? 김도진 씨 왔다 이거지? 누구 때문에 퇴사 씬 와보지도 못하는구만. 전 옷 정리할게요. 아, 아니래도 평상복이에요? 그냥 외출복을 입지 그랬어요. 정리는 다 돼가요? 이제부터 해야죠. 따라와요. 저는 뭐 할까요? 야,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예. 네. 아, 예쁘게 되게 잘 어울리시네. 네. 그러게 누가 그런 옷 입으래? 벌레도 막 때려잡으면서 이 꽃무늬가 어울려 이게? 어? 벌레! 어. 남이사 이리나 해요. 이씨 몇 번인데? 뭐야?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냐고. 내가 마음에 들었던 3번? 3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번? 아 2번? 어젠? 야오이. 아하! 표정 겁나 웃겨. 왜 그래? 어, 잠깐 딴 생각했어. 그거 짐좀 날렸다고 손톱이 다 깨졌네. 저도요. 근데 우리 밥은 언제 먹어요? 넌 배가 고파?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럼 안 고파요? 어, 태자씨는 안 고프대. 밥이 잘 안 넘어간대. 저도 가시방석이거든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티 좀 내. 너무 안 나니까. 으이그. 그 이후로 최 변호사님 만났어? 통화는 매일 하는데 며칠 전에 잠깐 왔다 가고. 우리 오빠 화가 좀 풀려야 뭘 하지. 움직이지 마세요. 오래 걸려요? 얘가 배고프대서요. 아니요, 빨리 마르는 매니큐어라 얼마 안 걸려요. 너 며칠 전에 태산 씨 만났잖아. 태산 씨는 어땠어? 소장님, 나이스! 왜 왔는데? 이사 잘했고 집은 살짝 좁은데 여자 둘이 살만해. 아담하고 메아리는 아주 지집이고. 메아리 네 걱정 많이 하더라. 언제?
바지 사왔어. 붙여줄까 풀어줄까? 사우나 갈래? 등 밀어줄까? 우린 늘 네 편이야, 알지? 아, 좀 가! 정신 사나워. 가. 이사 잘했고 메아리는 아주 지집이고. 메아리 네 걱정 많이 하더라. 태산이한텐 밥 왔냐? 아니 너 나이 짜고 왔으면 말 좀 맞춰라. 이제 가라고. 아 나 태산이는 어쩌고 있어? 넌 던지고 괜치고 그러고 있지. 파스 사왔어. 붙여줄까 뿌려줄까? 사우나 갈래? 등 밀어줄까? 우린 네 편이야, 알지? 태산이한테도 했던 거지? 근데 우리 귀엽긴 하지.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내가 기다린다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너 왜 나 안 쳐다봐? 못 보겠어요. 난 보고 싶은데. 얼굴 좀 들어봐. 너 진짜 컨셉 그렇게 잡을 거야? 컨셉 아니고 진짜 떨려서 그런 거거든요. 왜 떨리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 가방 안 버렸어요? 어떻게 버려? 네가 직접 만든 거야. 가자, 밥 먹으러. 그래서 우리가 태산이 찾아가서 우린 네 편이다. 다시 윤희 찾아가서 우린 네 편이다. 그래서 전화 못 받았다고. 태산이 윤희 중매 사내하는데 자기야 할 순 없잖아. 친구인데. 왜? 설마 나 또 못 믿어? 좋아 그럼. 도진이한테 전화해볼래? 아니지. 도진이도 못 믿지. 그럼 윤희? 그놈이 그놈인가? 약사! 애들 갖다 주려고 약국 가서 파스 왕창 샀거든. 나 기억할 텐데. 와, 진짜 당신 정말 나 못 믿어? 이제 못 믿어. 난 당신이 이제 CCTV를 달고 다녀도 못 믿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남들은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하더라. 그치? 다 가진 편이지. 근데 난 당신이 내가 가진 전부였거든? 왜 또 울어? 결혼 반지란 남편과 아내가 늘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기 제일 가까이에 두는 거야. 심장과 연결된 약지 손가락에. 근데 이제 이 반지 내가 빼고 싶어. 진심이야. 난 이제 당신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어. 저 여자랑 무슨 얘기 했을까? 저 전한 여잘까 남잘까? 웃는 걸까 웃어주는 걸까? 매일 지옥과 천당을 오가. 미안해. 그동안 나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여보, 나 이제 반지 안 빼. 진짜야. 진짜 안 그런다니까. 어? 이제 내가 그래. 당신이 안 그래도 내가 그런다고. 부탁이야. 이혼하자.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 끊임없이 당신 의심하는 내가 너무 미친 것 같아서 그래. 여보. 진심으로 부탁할게. 나 좀 놔주라. 제발 이혼해줘. 나 좀 그나마 멀쩡한 데 놔달라고. 어? 안녕하세요. 주원고등학교 박현주 선생님이시죠? 식사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우리 신랑이랑 이런 데 몰리게 오는 편이라 좋아해요, 이런 데. 근데 학부형한테 식사 대접 받아도 되나? 오늘은 학부형이 아니라 서선생 남자친구 자격으로 모시는 겁니다. 혹시 와인 좋아하시면? 어머, 나 와인밖에 안 마시는 거 어떻게 알고. 서선생이 말했어? 아, 그게. 얼굴에 그렇게 써 있으셨어요. 우아, 고상. 아우, 그런 건 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좀 세다. 그럼 제일 센 거 딱 하나만 보세요. 대접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진 나도 소원이 없겠다.
처사생 참 좋겠다. 이런 영화배우 같은 남친도 있고. 어머, 그럼 우리 신랑은 뭐 어디 빠져? 다들 장동건 닮았다 그래요. 아, 네. 박 선생님이 워낙 미인이시라. 미남들은 안 봐도 통하는 게 있나 봐. 서 선생 남자 잘 만났다. 네. 서 선생 오늘 과음하네. 너무너무 즐거워서요. 짠 하고 원샷. 부족하고 덜렁대는 우리 서 선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 선생이야 친동생 같지 뭐.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미안하게도 이 여자 인생의 유일한 흠이라서요. 어머, 흠이라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럼 다행인데 전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 오래도록 하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에이, 여기 다 서 선생 편인데. 자, 서 선생. 짠. 짠. 괜찮아요? 네, 많이 안 마셨어요.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이런 고생이라면 언제든지. 좀만 앉았다 갑시다. 그래요. 라디오 들을까요? 그러죠. 라디오가 채널 돌리는 사람 봐가며 음악을 틀지? 어쩜 하나같이 노래들이 섹시해?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 노래 들으면 오늘 생각날 것 같아요. 더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집에 안 보내면 어떻게 할래요?
난 오늘 서희수 안 보내고 싶은데. 내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나의 사랑아 꼭 너와 불러보지만 듣지도 못하는 사랑 내 사랑아 사랑아 보고픈 나의 사랑아 그대 잊지 못할 운명의 멜로디 다섯 손가락